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성을 위해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진만 보고 장소를 알아맞히는 지오겠어라는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457명이 도전했네요. 예, 시작하기 전에 제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고요. 예, 이미 구독해 주신 분들은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1라운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오늘 어디부터 할까요? 어디가 나오냐? 보자, 봅시다. 길이 비교적 넓어 보이고, 뭔가 미국의 남부 느낌이네요. 미국의 남부 느낌. 차가 오른쪽으로 다니고, 그렇습니다. 차가 오른쪽으로 다닌다. 미국의 남부 곡창지대인 것 같아요. 맞네요. 남부 혹은 중서부, 중부, 중서부. 표지판을 빨리 봅시다. 여러분, 미국은 하도 넓어서 참 쉽게 알아맞히기 어려워요. 노패싱 존이겠지? 아니네. 브릿지, 메이비, 아이시. 얼음이 언다는 거니까 조금 그런가? 추운 지방, 추운 곳인가? 근데 침입수가 안 보이는데, 그죠? 넓네요. 혹시 캐나다인 가능성은 없을까? 캐나다 같진 않죠. 예, 픽업 트럭이 있는 거 보면, 그럼 저거는 밀 같은데? 밀이 생산, 밀이면 조금 북쪽일 수도 있는데? 가봅시다. 또 다른 표지판이 없나 보네. 진짜 넓은 땅이네요, 그죠? 여러분, 와, 진짜. 곡창인데요, 곡창? 와, 여기 어디야, 여기가 진짜. 야, 끝없이 펼쳐진 밭. 특정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예. 미국인 것 같습니다. 근데, 침입수가 없는 걸 보면, 남부인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얼음이 온다고 그랬으니까 또 북부인 것 같기도 하고. 겨울에는 또, 추울 수 있으니까, 그죠? 남쪽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남쪽이 아닌 이상, 그쵸? 그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한번 좁혀보고요. 그 다음에, 산이 있는 지역은 아니고, 미주리주, 캔자스, 오클라호마, 텍사스 같기도 하고, 이쪽, 남부 쪽으로 찍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남부가 아니냐? 저쪽에 조금 924km 위쪽에 네브라스카라는 곳이었습니다. 네브라스카가 이렇게 생겼구나. 네브라스카가 이런 분위기구나. 딱 중간이네요, 그죠? 기억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2라운드 가볼게요. 2라운드는 조금 넓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와. 이 아름다운 호수, 야, 보십시오. 이거 너무 예쁘다. 어디야, 이게? 좀 가볼까요? 어딜까요? 한번 봐. 길은 좁은 거 보니까 유럽인 것 같고요. 좀 특정할 만한 게좀 나와야 될 텐데. 빨간색 집이 있네요. 호수가 많은 곳인 것 같고요. 노르웨이나 핀란드 같은 곳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핀란드인 걸알수 있는 방법은 빨리 지명이 나와 있는 걸 보고, 지명이 모음으로 끝난다, 또는 US나 ES나 뭐 이런 걸로 끝나면, 핀란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노하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너무 예쁘다, 여기. 진짜 이런 데서는 진짜. 진짜 이거 힐링되게. 여기 타운이 모여있네. 빨리 그게 나와야 되는데. 표지판이 나와야 뭘 특정은 하죠. 캠핑도 많이 하고. 호수, 역시 호수가 옆에 있으니까, 그죠? 예쁘다. 길도 이런데 아침에 산책하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진짜. 기가 막히네.
예술이다, 예술이야. 지금 감탄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지금. 빨리 그걸 찾아야 되는데. 와, 여기 반갈로 같은 거. 야, 지금 계속 다 짓고 있네. 와, 이거 무슨 별장인가 봐요. 지금 바로 호수에 있어. 뭔가 표지판이 있다. 자, 뭐라고 써있나요? 한번 보자. 아, 무슨 호수라고 되어있나? 스퀴올덴 브리케. 스퀴올덴 브리케. 스웨덴인 것 같은데요? 그죠? 스웨덴이냐, 노르웨이냐. 노르웨이어에 더 가까운데요? 노르웨이어에? 찾아보, 찍어야죠. 아, 조금 노르웨이의 남쪽이었네. 아, 너무 북쪽을 찍었다. 노르웨이, 아름다운 노르웨이였습니다, 여러분. 아, 노르웨이 진짜 아름답네. 여기였네, 여기. 스퀴올덴. 스퀴올덴. 와, 여기 호수가 그냥, 와, 크다. 와, 호수가 아니라 여기서 바다로 이어지나? 와, 바다로 이어져요, 여러분. 대박이다. 이렇게 타고 가면 바다로 이어져. 이야, 대박. 예, 자, 다음 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아, 눈 구경 잘했다. 자, 여긴 어딜까요? 와, 여기도 또 북유럽인 것 같네요. 와, 여기도, 이야, 장관이네. 와, 이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와, 여기 뭐야, 그 라벤더 같은 거 나와있고, 이야. 여러분, 여기는요, 보면, 집이 이렇게 빨간색 이런 거 보통 네덜란드나, 아, 네덜란드가 아니라, 저기, 노르웨이나 핀란드라더라고요. 예. 네. 아, 지명을 좀 보시면 좋을 텐데. 굉장히 북쪽인 것 같죠? 북쪽에 지금 바다가 있으니까. 노르웨이의 북쪽이냐, 핀란드의 북쪽이냐가 문제인데, 보시면 이렇게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쵸? 굉장히 춥고 황량한 곳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초목이 아니라, 저기, 나무가 아니라, 관목이나, 풀만 자랄 수 있는 그런 땅인 것 같아요. 예. 노르웨이의 어항, 항구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런 거, 저기, 뭐죠? 뭐, 말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우리 예전에 배웠던 안초비의 생선지인, 송내, 네, 노르웨이 송내라는 곳이 아닐까. 근데, 송내는 굉장히 되게 많을 테니까, 바다니까, 송내는 아닌 것 같고, 와, 여기 봐봐. 이렇게, 이런 산이 있네요. 야, 북쪽에 지금 여러분 이거 지금 북쪽에 바다가 있는 곳이다. 노르웨이인 것 같아요. 또 트롬세 이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핀 나르비크 너무 위쪽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보자. 어떻게 해야 되나? 혹시 이런 데일 가능성은 없나? 안데스. 한번 이런 데 찍어 볼게요. 과감하게. 오, 야, 여러분. 야, 과감하게 찍은 게 주요했습니다. 조금 더 남쪽이었네. 예. 섬이었네요, 역시. 아, 섬이라고 하나? 아, 섬입니다. 야, 여기가 또 교묘하게 다리를 놨군요. 야. 짐쇠. 라는 곳입니다. 야, 멋있다. 야, 북유럽 많이 나오네. 자, 오늘은 이제 북유럽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어, 여기 뭐 여기 나와 있다. 제네럴 스토어 카페. 미국 같죠, 벌써? 어, 캐나다인가? 잠시만, 이거 무슨 나라 국기야? 파이어웍스가 그거 아닌가요? 불꽃놀이? 어, 침엽수가 많고요. 야, 이거 어디 가봅시다. 미국인 것 같이 보입니다. 지금 일단 루트 97. 와, 이거 뭐야? 캐나다네. 캐나다 국기가 있다. 어, 다행이다. 캐나다인데
영어를 쓰네요. 그죠? 영어를 쓰는 거 보니까, 퀘벡주는 아닌 것 같다, 일단. 퀘벡주는 아니다. 라는 걸알수 있고, 더글라스 레이크. 더글라스 레이크를 빨리 찾아봅시다. 찾아야지, 지금. 이거. 더글라스 레이크. 아, 너무 많네. 더글라스. 야, 너무 많다. 너무 많아요. 그러면 좀 이렇게 뭐냐면 보면 지금 퀘벡주는 여기는 프랑스어를 많이 쓰니까 여긴 아니고. 여기서부터인데? 와, 여러분 진짜 엄청나다. 여러분, 와. 야, 호수가 그냥, 야, 캐나다 대단한. 잠깐만, 근데 뭐였지? 더글라스 뭐였더라? 이름이? 몬트리올 호도 아니고. 아, 여러분 이거 보세요. 호수 진짜, 야. 어딜까요? 너무 넓은데? 또? 야, 이거 동쪽을 찍었는데 또 서쪽이면 이거 또 큰일인데, 이거 또. 여기는 아닌 것 같죠? 이쪽인 것 같은데. 그쵸? 타워. 퀘벡주도 아니고, 이때 여기에. 이런 데 한번 찍어볼게요, 그냥. 아, 어쩔 수 없습니다. 너무 넓어서. 아, 완전 서쪽이었어, 여러분. 아, 진짜. 야, 이렇게 떨어져. 여러분, 2,447km 떨어져 있어요. 같은 한 나라인데. 여러분, 여기서 저쪽 찍으면 진짜 만 킬로미터 차이 나겠다. 야, 너무한다, 이거. 아, 저 미국하고 캐나다 이거 진짜 골치 아프네요. 자, 마지막 라운드. 최선을 다해서 15,000점이라도 넘기 위해서. 약간, 유럽인가? 여기가? 남미인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바다가 보이는데 지중해 같기도 하고요.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다니네요. 가봅시다. 이런 거 보면 스페인 같은 느낌도 드는데, 스페인. 모르죠, 근데. 그렇죠? 지금 이 사람은 이탈리아 자동차가 있는데요. 그렇죠? 이탈리아 자동차가 있다. 이탈리아 자동차가, 피아트 같은 게 있다. 이탈리아의 국민 자동차가. 그 다음에, 이거 뭐야. 포도를 키운다. 포도나무가 있다. 지중해. 여기가 어디야? 남쪽으로 지중해가 보인다. 이탈리아인 것 같은데요. 이탈리아의 어떤 항구 도시? 오스티아 같은 데인가? 좀 이탈리아풍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저기 이쪽에 섬이 보이네요. 포도나무가 있고, 그렇죠? 포도나무가 있고, 약간 소철 같은 게좀 보이고, 멕시코 소철 같은 것도 소철류가 보이고, 뭐 따뜻한 지방이고, 남유럽 느낌이 강합니다. 야, 유럽의 골목길이 이렇게 생겼구만요. 야, 예쁘다. 우왕. 곳곳에 포도나무를 키우네요, 그죠? 또 이탈리아인들의 와인 사랑은 또 알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왠지 테라코타처럼 돼 있고, 그죠? 뿔리아 지방일 수도 있고, 이건 올리브 나무네요. 올리브가 있고, 전형적인 이탈리아. 시칠리아보다는 좀 위쪽일 것 같은 느낌. 지금 이탈리아 코로나로 난리죠. 그쵸, 여러분? 빨리. 지금 시간이 없네요. 빨리 합시다. 내가 지킵시다. 아, 예.
이탈리아 맞았던 것 같습니다. 맞았는데 장소가 꽤 위쪽이네요. 아하, 나폴리? 나폴리 근처였네. 예. 폼페이 근처였어요. 와, 소렌토라는, 야, 소렌토, 카프리 섬이 보이는 곳이었구나. 이렇게 해서 오늘은 15,000점 넘었겠다. 다행이다. 15,000점 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